단기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닷새째입니다. 아직까지 의료 대응 여력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일상 회복 초기부터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이 다시 후퇴되지 않도록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그리고 적극적인 진단검사, 이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거듭 요청드립니다. 비상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의료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오늘 수도권 지역의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하루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충할 것입니다. 재택치료 관리 체계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합니다. 현재 운영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여 대상자 선정, 치료물품 지급, 건강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비상시 이송 체계까지 빈틈이 없도록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재택치료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전될수록 더 확대되고 보편화될 것입니다. 현재 병상에 다소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전담 인력 확보, 협력 의료기관 지정 등 재택치료 체계 운영과 구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소년과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곧 수능시험과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는 만큼 청소년층의 확산세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 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학교뿐 아니라 학원, PC방 등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의 예방접종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질병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상 반응 사례 등 청소년 접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부모님과 청소년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접종을 망설이거나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70대 이상 확진자의 77.4%가 돌파 감염으로 확인되면서 고령층 추가 접종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접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